지난 1월 달에 이어서 여러 측면에서 볼때 인류에게 과연 22세기가 올까라는 그런 고민을 교수님이 약세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말씀하셨고요. 오늘도 지난달에 이어서 말씀과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22세기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22세기가 이제 한 80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저는 안 살지 않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다, 그것도 손자들은 다살수 있는 그러한 가까운 장래입니다. 그게 이제 없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인류가 타고 있는 이큰 배가 지금 완전히 암초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선장이 제일 큰 책임이 있는데, 선장이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국이 도맡아가 했습니다. 그전에는 또 냉전 때 미국이 주로 했지만은 또그 반대 세력도 있고, 결국 미국을 빼놓으면은 세계 질서를 우리가 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잘 되어 가야 될 텐데, 지금 미국을 저는 텔레비전만 틀면은 탄핵 두 번째 좀 탄핵인 거 얘기 나오지요. 지금 뭐 내란은 일어날 것 같이도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제 땅에 떨어지고 땅에 묻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잘 돼야지 세계가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국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귀국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만 아니고 이론적으로 정립해가지고 만든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한 2년 전에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그것이 축복이냐, 저주냐, blessing or curse. 이런 부제를 가지고 책을 한 550페이지짜리 책을 영문으로 물론 썼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지금 혼란 상태에 또,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미국만 위기가 아니고 미국이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 희생자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조국의 분단입니다. 우리 분단과 분단 이후에 75년, 80년 나타나는 이 남북관계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또는 이해하기 위해서도 세계 질서를 생각하고, 세계의 그, 정치, 경제 이런 모습이 어떻게 우리 조국의 남과 북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 처음 이거부터 봐야 됩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은 우리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정확하게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단대가 지금 교착 상태에 있지요. 될것될것 그따가도 금방 또 파괴되지요. 왜 이렇게 됐냐? 될것될것 그따가 안된 거는 얼마나 오래 1972년 7.4 공동성명, 그때부터 흥군대가 뭐될것 같다고 또안 되고, 될거안 되고, 안될 때는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악마화 시킴으로써 서로 공생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제 통일이 없으면 남과 북이 다 없어집니다. 남남처럼 평화롭게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남남이 아니니까. 남남처럼 남북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정치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남남이 아닌데 어떻게 남남처럼 삽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과 여다음 달과 적어도 두 번은 이 분단 상황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지금 분단되어 있느냐? 이질성과 동질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질성은 극복하고 동질성은 권장을 해서 통일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통일 문화는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통일되고 나서 문화를 만들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조금 독선적인 데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남과 북의 이질성은 정치가 만들어내고 교육이 조작해냈습니다. 이질성은. 그런데 남과 북의 동질성은 민족의 저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관습, 사회와 민족의 관습의 일환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치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정치에서 나오고 정치 교육에서 나오고, 북의 주체사상도 정치 교육에서 나왔죠. 정치 다선에서 나왔죠. 남의 미국을 본담으려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 자본주의도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우리가 정치적인 타선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과 북의 이질성이 한 다섯 가지로 우리가 첨예하게 대결되어 있는데, 이 이질성을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대화와 통신과 서로 상호 이해와 그 평화 문화를 우리가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안보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안보도 제대로 못하고 평화는 말도 없이 못합니다. 안보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서울에도 그렇고 저 북쪽에도 그렇고 안보를 안 하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보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보 해가지고 그러면 살수 있습니까? 안보를 해도 더욱더 못 삽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니까. 안보를 하게 되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자고로. 평화를 추구를 해야지 안보를 추구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망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남북의 통일을 위한 평화, 평화를 위한 통일이 아니고 통일을 위한 평화여야 됩니다. 통일을 위한 평화를 우리가 추구를 하다 보면은 평화도 오고 통일도 오고 안보는 제대로 해결이 되고 다 해결이 됩니다. 이제 그걸 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하는 것을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이번 시간하고 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환경의 산물입니다. 역사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산물입니다. 역사를 알아야지 나를 이해하고 우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요새 제가 대학 교수를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역사 공부를 안 합니다. 칼 마크스 얘기하면 요새 젊은 학생들은 와가지고 그게 누구야? 말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도 안 하지, 이념 공부도 안 하지, 철학 공부도 안 하지. 공부를 많이 하면은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견해가 생깁니다. 공부의 목적은 견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견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견해라는 것은 모든 견해가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인 견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학문은 주관적이고 학문의 이론은 다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 견해를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학교, 대학, 학문하는 사람들이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그걸 우리가 첫째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남북을 우리가 볼 때, 환경의 산물이다. 분단이 환경의 산물이다. 그거 어떻게 저는 보느냐. 첫째,
분단이 왜 됐습니까? 분단이 조금만 올라가면은 일제 식민 정책이 없었으면 분단도 안 되고 전쟁도 안 일어나고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의 식민 생활을 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의 성격이 적어도 북에는 직접적으로 민족주의가 아주 강하게 되었습니다. 북쪽의 민족주의는 항일 사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항일 사상은 김일성 수령의 빨치산 운동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은 굉장히 민족주의적. 남은 그 대신에 사대주의입니다. 남은 쭉 사대주의에서 일본을 섬기다가 일본 자리에 미국을 앉혀가지고 다 섬기게 했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부터 역대 대한민국의 정권들이 다 사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을 하늘같이 추종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고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 구조 아닙니까? 대다수의 과반수랄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북은 사대주의가 아니고 민족주의입니다.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민족주의와 우리는 사대주의라는 걸 좋은 말로 하면 국제주의인데 사제주의와 국제주의가 남남이 아닙니다. 조화가 될수 있고 서로 덕을 볼수 있는 서로 협력을 하면은 그래서 민족과 이 세계주의 이 남북이 그래 서로 적대시하고 악마화시킬 게 아니고 서로 배울 게 있다. 그렇게 그러한 저 자세를 가지면은 그 남북관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둘째가 항상 저는 먼저 첫째로 합니다만은 남쪽은 개인주의입니다. 전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를 그렇게 만든 것이 미국을 추종하고 자본주의를 추종하고 또 기독교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이런 데서 연유가 됩니다. 그 개인주의가 우리가 가만 보면은 저도 교회에 나갑니다마는 모두 다 천당 가려고 그러지요. 좋은 일 하면 천당 가고 뭐나 천당 가는데 내 사랑하는 부인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안 여줍니다. 기독교의 천국에는 개인을 여줍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개인주의인 대신에 북은 철저하게 집단주의입니다. 며칠 전에 8차 당 전당대회 했는 거 보십시오. 그걸 아주 그 피상적으로 보더라도 저렇게 집체적인 사회가 어디 이 세상에 역사상에 있었겠나 하는 걸 느낄 겁니다. 집체적인 사회입니다. 그 사회는 어떤 영도자가 나와가 독재를 하고 무자비하게 그래서 철권을 가지고 총칼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후진국의 독재자가 북한 사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조선 노동당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조선 노동당이 지배하니까 거기는 집체가 있죠. 그 정치국이면 정치국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그 사람들이 바뀌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보고 북한의 정치국원이 뭐 정회원이 있고 후보회원이 누구 자리가 하나 내려왔다. 부뭐그 김여정이가 정치국 후보위원이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거는 권력에서 밀려나온 거다. 그런 개인주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거기에 나면은 개인적으로 납니다. 어느 어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주체 사상은, 생물학적인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커가지고 의식과 의식과 자주적인 생각이나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고 하면은 사람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났다가 교육을 받고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되는다는 것은 단체가 민족과 당과 국가와 집체가 나보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게 사람입니다. 주체사상에서 거기서 인간개조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인간개조론. 인간이 생물학적인 존재가 개조되어서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된다. 의식과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는 개인을,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전체가 없으면 개인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 조선의 의식구조와 문화의 현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찬성을 하든지 안 하든지는 둘째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우리 말에 북도 마찬가지고 남쪽은 인간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사람 만들기입니다. 인간의 인간 상태에서 두면은 사람이 안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 되는 훈련을 안 시키고 사람 되는 게 무엇인지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자동차 사고 텔레비전 사고 여행하고 향락주의죠. 그러면 성공했다고 그러죠. 많이 성공한 사람은 미국이나 자본주의 국가에는 많이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남과 북의 또 하나의 큰 차이가 하나는 사회주의고 하나는 자본주의 아닙니까? 사회주의는 뭐 국가가 많이 해주고 이런데 그게 사회주의. 사회주의의 기본 정신은 사유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이 있으면 사회주의가 성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 없는 게 북에서는 사유재산 허용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남에서는 자유재산 없어 보세요. 저기 살려고 하는가. 제가 보니까 지금 같은 통일정책이 없는 상황을 지지하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자유재산이 있어요. 그런 자유재산 몇 푼 가지고 그거 끌어안고 죽으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조국과 민족을 생각보다 중요하는 것이 자기 아파트 한 채 있는 게 더 중요하거든. 그래.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 정책을 하려고 하면은 남쪽의 사회 자본주의와 북쪽의 사회주의를 어떻게 조화적으로 그걸 결부를 시키냐. 이 시키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뭐 우리가 머리가 나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에서 그걸 좀 만들어낼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의논을 해서 사회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평등을 주로 하고 중시하고 자본주의는 자유를 중시합니다. 평등과 자유가 남남이 아닙니다. 평등이 평등대로 되려고 하면 자유가 있어야 되고 자유가 자유되기 위해서는 의미가 있으려면 평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건 옛날에 파운딩 파더스 이 만든 사람들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리버티 앤드 이퀄리티 요 두 개를 항상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남과 북의 조화에서 어떻게 우리 북의 사회주의와 남의 자본주의를 조화시킬 수 있는가 그 묘미를 인류 역사에 보여줘야 되고 이 세계에 보여줘야 됩니다. 다양성이 없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다양성이 없으면 조화가 없습니다.
꽃 같은 음악, 테너만 부르는 사람, 열 사람 같더라고 노래시켜 보면 그 조화가 나옵니까? 조화는 음정이 다르고 음색이 다른 걸 모아야 됩니다. 악기도 다른 걸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질이 조화의 전제 조건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과 북이 우리가 얼마나 이질적인데 이걸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나쁜 것 같지만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통일 문화가 할 일입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걸 어떻게 조화시켰냐 하는 것을 좀 여기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개념 하나를 소개시키죠. 변증법적 논리 들어보셨죠? 헤겔도 그렇게 얘기해요. 변증법적 논리. 변증법적인 논리는 역설적인 논리입니다. 역설적인 논리, 변증 논리로서 조화 안 되는 걸 조화시켜야 됩니다. 그냥 갖다 붙이면 물과 기름이 되지만 변증법적으로 갖다 붙이면 이게 조화가 됩니다. 물리적으로 조화가 그게 어떻게 하느냐 그 우리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 다음 시간에 또.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게 철저하게 서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말 중에 제가 그 중간에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통일의 길은 6.15밖에 없습니다. 6.15가 굉장히 현명한 정책이고 철학적인 원칙입니다. 6.15 이외에는 통일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6.15는 뭐냐? 제1장은 우리끼리 하자. 그리고 6.15 2장에, 2절에 나오면 뭡니까? 체제와 이념과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호 인정하고 이해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겠다. 이게 2조입니다. 그게 얼마나 변증법적인 진리입니까? 그걸 제가 또 설명하죠. 이 다음에. 지금 6.15 김대중 대통령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옆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얘기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은 변증법을 저는 정치 철학을 했고 변증법 논리를 끝까지 압니다. 철학적으로. 정치가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6.15를 추구를 지금 해야 되는데 문 대통령께서 추구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6.15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6.15는 북쪽에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그건 옳게 한 겁니다. 옳게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 낮은, 아무리 낮은 단계라도 연방제라 그러는 건 우리가 못 따라가겠다. 그게 한국의 실정입니다. 역사적으로. 김일성이가 처음 말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것도 못 따라간다. 낮은 단계 연방제라 그래도 연방제, 연방만만 붙으면 전부 벨기에입니다. 저는 낮은 단계 연방제 밖에는 낮은 단계가 낮다가 되는 제일 낮은 단계가 소위 연합. 그게 남쪽에서 얘기했는 겁니다. 연합제와 남쪽에서 얘기하는 연합제와 북에서 얘기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다고 간주해서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15 때, 2000년에. 그 국민들은 그 정부도 마찬가지고 간단한데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벨기에라고 그래요. 우리는 벨기에 문화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다 말라 죽습니다. 아직 벨기에 문화가 그대로 있어요. 제가 벨기에 문화 때문에 50년 동안 좋은 기회가 많아도 귀국 못했습니다. 귀국 안 했기도 했지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원래 중국에서 낳고 평양에도 조금 있었고 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 우리 집 전체가 벨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외국에 있는 학자들 가운데 친북학자, 처음에는 친북학자, 그리고 요새는 종북학자 그럽니다. 그걸 친북 좋다. 난 북도 친하고 남도 친하다. 종북 그거는 그만해라. 내가 종북이 아니다. 종북이 아니라 쌍방을 따라가는 거지. 나는 종북은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에 이질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민족과 세계, 개인과 집단, 그 다음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이걸 이제 서로 이제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남북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은 북은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의 가치를 많이 둡니다. 주체사상이나 무슨 자주성이나 이런 것 많이 둡니다. 그런데 남은 전부 다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는 전부 다 돈줄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가면은 계급이 형성되었어요. 미국에서 계급이 형성된 거는 남쪽보다 훨씬 전에 계급이 형성되었지요. 그런데 근년에 와서 그 계급이 경제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사회적인, 문화적인, 의식적인 생활 방식 이런 데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낮은 것과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서로 대화도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통하지도 못합니다. 대화도 안 됩니다. 그게 평화 문화가 설 자리 절설 곳을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남쪽은 물질적이고 금전적이고 성공을 전부 다 경제적인데 기준을 해서 성공을 따지지요. 그리고 국가도 그렇게 그건 잘못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6, 2, 5 경축 기념사에서 그건 벌써 백두산이 끌어안고 다 하고 난 이후입니다. 이후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북한은 우리보다 무역량은 4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미 남과 북의 체제 경쟁은 끝났다.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 했기 때문에 사실 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개성에 폭파하고 이런 거, 김여정이가 해가 폭파했지요. 기분 오지 나빠서 폭파시켰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계급이 다른 계급이다. 그게 남쪽이 꼭 그렇거든. 잘 사는 거 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통화가 됩니까? 음식을 같이 앉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생활을 같이 할수 없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북조선에 갔다 온 분들도 많고, 알 겁니다. 월급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받는 건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생활비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쪽을 알아도 옳게 알아야 되겠다. 이쪽에는 돈 없으면 생활비를 받는 게 아니고 갑질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지요. 그래서 계급 의식이 생기고 사회 불안이 생기고 혁명이 생길 날이 얼마 멀지 않습니다. 미국에 지금 혁명이 일어날 준정인데 그게 진짜는 저 밑에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게 이제 경제에서 끝치는 게 아니고 인종문화까지 가버렸습니다. 이념까지 가버렸습니다. Black Lives Matter 그런 거 흑인 사람 취급해달라 그런 구호를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흑인들을 너무 많이 압니다. 제가 모하우스 칼리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졸업했는 그 학교에 제 교환 교수로 1, 2년 가르치고 지금도 밀접한 관계를 가요. 흑인들을 잘 압니다. 제가 여기 온 건 흑인한테 뭘좀 배우려고 흑인 사회, 흑인 문화를 배우려고 조지아에 왔습니다. 그 와가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한 5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흑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손을 잡고 백인 중에 교육 많은 사람들은 또 흑인 편입니다. 그래서 Black Lives Matter, 흑인을 인간 취급으로 해라. 이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종 차이가 없기는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뭐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죠. 과거 한 60년 제가 없을 때 외국 사람이 너무 많이 왔대요. 중국 사람들 뿐만 아니고 필리핀에 뭐 파키스탄에 뭐 이런 데서 다 와가지고 그 보십시오. 그 사람들 인간 취급을 받는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결국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문화적으로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자본주의가 잘못되어 있는 한 지금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이질성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동지를 만들고 해야 되겠냐. 그렇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저서를 내고 작품을 문학 작품도 내고 영화도 만들고 이래가 어떻게 하면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 공생하느냐 개인과 집단이 공생하느냐 평등과 자유가 공생하느냐 추상과 현실적인 것이 공생하느냐 이걸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가니까 뭐 통일연구소도 평화연구소도 대학마다 있대요. 뭐 연구원이라고 뭐 다 있던데 뭘 연구 북한연구소도 많습니다. 북한연구소 간판 걸어놓고 뭘 연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연구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통일문화를 연구를 하고 통일문화를 연구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통일대학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올라온 게 잘못된 거 요새 잘못된 거까지 합해서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대학, 미국을 이끌어 가려고 만든 대학이 잘못 줄을 잘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대학이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월남전쟁 때 1960년 중반에서 70년 초반 그때까지 그때 LBJ 린든 B 존슨이 대통령해가 그 Great Society라는 것도 만들고 궁핍을 제거하자 불평등을 제거하자 정치적인 평등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정치적인 평등 인간 차별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가지게 하고 한 그게 1960년에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60년을 여기서 대학원 공부를 한다고 여기 있으면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미국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60년이 그렇게 혁명적으로 미국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못 따라와요. 교육을 그렇게 안 시키고 있었으니까 돈 벌이려고 흑인들도 채용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흑인 문화나 이런 거를 북돋우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또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모순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들을 모순이라는 게 변증법적으로는 문제입니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가장 큰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빈부차이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계속 버리죠. 그래, 버리게 놔두는 게 아니고 정치가들이 돈 있는 사람의 합세를 해서 계속 돈만 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 최저임금이 7불 25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불 25전 한 시간, 그거 입에 풀지를 못합니다. 제가 여기에 어떨 때는 소재하는데 사람이 좀 필요해서 일시키면은 저는 일 여기 한 5년 전부터 제가 은퇴하고 나서 사람을 일을 시키면 15불씩 쭉 줘왔습니다. 한 시간에. 그 지금 한 시간에 15불 주려고 조 바이든이 그러니까 반대가 대단하지요. 15불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방정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 이만큼 미국은 돈 없으면은, 이제는 지방칸 장만할 수도 없고 결혼도 제대로 할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산층이 고갈된 것,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이걸 따라오면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조화시키기 위해서 남쪽과 북쪽을 그대로 두고 6.15입니다. 그대로 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고 이 얘기입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이걸 그대로 인정하고 일단 인정하고 나가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둘다 인정하면은 통일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통일정부는 연방정부라 제3제3째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제3째 정부가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겨레신문 평화의 미치다라고 연속한 그게 이제 끝났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끝장에 가서 제가 고려 평화대학을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게 혹시 시간 나서 읽어보시면은 그게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변증법적을 조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증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정반 합 아닙니까? 정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순을 극복하고 반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이제 반으로 승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순을 자기 모순을 인정하고 자기 모순을 극복하고 시정하지 않으면은 변증법적인 논리의 출발이 안 됩니다.